6장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자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클래스부터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클래스의 내용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전체 15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1절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요소인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3절에서는 이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자,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해야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클래스 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4절에서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클래스 변수에 이제 대입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클래스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요. 계속 이어서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뭔지. 구성 요소, 구성 멤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성 멤버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언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11절까지 계속해서 구성 멤버를 작성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드를 작성하는 방법, 생성자를 작성하는 방법,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 인스턴스 멤버와 디스를 사용하는 방법, 정적 멤버와 스태틱을 사용하는 방법, 파이널 필드와 상수를 추가하는 방법.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클래스를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요, 여러분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나서 그 클래스를 나중에 쉽게 찾거나 또는 관련된 클래스끼리 그룹핑해서 이제 관리를 쉽게 할 목적으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는요. 자, 조건 제한자를 이제 학습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그 클래스를 내 혼자 쓸 수도 있고요. 자, 내가 만드는 같은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에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도 내가 만든 클래스를 쓰게끔 하려고 그러면요. 자, 이 조건 제한자를 잘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제한자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조건 제한자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13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에서는요. 자, 게터와 세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요거는 메소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필드의 값을 읽기 위해서 게터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필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드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setter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etter와 setter를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 개발할 때 여러분이 많이 선언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getter와 setter를 선언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5절에서는요. 자, annotation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컴파일러나 또는 실행시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annotation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는 방법과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15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은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O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OP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부품 객체를 먼저 만들고 이것들을 하나씩 조립해서 자,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자, 자동차 하나를 우리가 만들 때 자, 타이어 객체 만들고 자, 엔진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문 객체 만들고 자, 핸들 객체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조립을 해서 자,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자, 부품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부품 객체들을 조립해서 자,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 이제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는 바로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이제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객체인데요. 그래서 이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오브젝트이죠. 자, 객체는요.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뭐 책이나 뭐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 객체라고 하고요. 또한 추상적인 것, 뭐 회사. 자, 회사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회사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삼성, 뭐 LG 뭐 이래 되면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도 자, 객체라고 본다는 거죠. 날짜. 날짜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객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냐 아니냐는 자, 속성과 자, 동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객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속성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속성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객체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은 뭐 자동차를 만든 회사. 이것도 이제 자동차의 속성이 될 수 있고요. 자동차의 색깔. 이것도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제목, 이런 것도 속성이 될 수 있고요. 자, 책의 사이즈, 뭐 이런 것도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나름대로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이 없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달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뭐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동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객체는 자 속성과 동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객체라 볼 수 있는데 자 속성은 없을 수는 없고요. 객체는 속성은 자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동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체는 자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 자 자바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다. 자, 바로 우리 조금 전 위에서 객체란 바로 속성과 동작을 가지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적 객체를 자 자바 객체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객체로 자, 모델링을 할 때 이 속성은 자, 필드로 만들어지고 자, 동작은 메소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객체는요. 자, 속성 즉 필드와 동작 즉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현실 세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 소프트웨어 모델이 있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자, 사람 있죠? 자동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성에는 자, 이름, 나이, 자, 결국 사람의 데이터죠. 이름, 나이. 그리고 사람의 동작은 웃다, 먹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자동차는 자, 속성, 즉 데이터로 색깔, 그리고 속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속도. 그리고 자동차의 동작에는 달린다, 멈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현실 세계의 객체를 자, 자바 모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객체의 그 종류가 되겠고요. 사람 객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 객체 안에는 자, 필드로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로 웃다, 먹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객체, 자, 자바 언어로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쓰려면 이와 같이 자, 이름과 나이 필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웃다, 먹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 이거는 자동차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자, 필드로 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갖고 있는 동작 부분은 자,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전체를 자동차 객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내부에 각각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 모든 객체는요, 이 자바 모델로 다 객체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를 자, 소프트웨어 객체로 이렇게 변환한 이것을 일반적으로 객체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객체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요, 그 객체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자, 객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들은 자, 서로 간에 자, 기능, 자, 동작을 자, 이용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고 봅시다. 자, 사람은 자, 전자계산기를 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 더하기나 또는 빼기 뭐 이런 기능들을 자, 여기 전자계산기에 버튼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전자계산기는 자, 사용자가 즉 사람이 자, 더하기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와 또는 연산자를 제공을 하면 자, 전자계산기는 그 수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자,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자, 사람에게 자, 리턴을 해 줍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사람은 자, 전자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더하기 기능을 결국 호출하는 거고, 자, 전자계산기는 자, 사람이 요청한 더하기 기능을 자, 수행해서 자, 결과를 리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바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바 객체도 서로 간에 자, 어떤 동작, 자, 자바에서는 이제 동작 부분을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자, 결과를 이제 받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이제 자바 객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사람이라는 객체가, 자,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객체를, 자, 이용을 할 때는, 자, 전자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자, 더하기나 또는 빼기, 이런 것들을 자, 호출을 해서 자, 전자계산기는 이제 이런 호출된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사람에게 자,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자바의 객체도 서로 상호 간에 자, 그
기능을 서로서로 호출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제 결과를 리턴하는 이와 같이 그 상호작용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요. 자, 사람인 person이라는 객체는 calculator라고 하는 계산기가 갖고 있는 기능, 즉 add라는 메소드를 이와 같은 식으로 호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데이터를 전달을 해 주는데 person은 10과 20을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와 같이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는 이두 데이터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add라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인 30을 사람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결과 30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30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코드 상에서 이와 같이 객체 간의 서로 상호작용, 즉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받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전자계산기를 사용을 할때 사용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자계산기 객체에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때 이제 호출할 때 매개값 1, 매개값 2를 이제 준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전자계산기에게 매개값 1, 매개값 2를 주면 전자계산기는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이 값과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이제 산출해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결과 값을 이제 리턴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결과 값을 대입연산자의 왼쪽 부분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결국 사람이 이 값을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요, 이렇게 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전자계산기에 더하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 전자계산기 객체 점, 그 다음에 더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트 연산자는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계산기 점 하고 메소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자바 코드로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라는 객체가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에 add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요. 이때 10과 20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 10과 20을 가지고 이제 calculator는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왼쪽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객체 내부에서 이와 같이 캘큘레이터의 add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캘큘레이터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 결과값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요, 그 부품 객체들을 조립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는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부품 객체는요, 그 다른 부품 객체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조립이 돼요. 그래서 객체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객체는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고 서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종류는요,
자,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자, 집합 관계, 그 다음에 사용 관계, 그 다음에 상속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집합 관계는요, 완성품과 자, 부품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객체는 자, 엔진 객체, 자, 타이어 객체, 핸들 객체가 예, 조립이 되어서 즉 이런 부품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자,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엔진, 타이어, 핸들과 이 자동차 객체의 관계는 바로 집합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 이들 부품, 집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집합관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한다. 사람이 뭐 자동차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니까. 자, 사람은 자동차와의 관계는 자, 사용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계가 있는데요. 자, 상속 관계는 종류 객체와 구체적인 사물 객체의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자동차는요. 넓은 의미에서 기계죠. 그래서 이 자동차 객체는 이 기계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라든지 어떠한 동작 부분을 이 자동차 객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기계 객체의 속성과 그 다음에 동작. 자, 속성은 여러분 필드 데이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계 객체의 데이터, 필드인, 뭡니까? 속성과, 그 다음에 동작인 메소드. 자, 이런 것들을 자동차 객체가 물려받아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할수 있는, 자, 그런 관계가 바로 상속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자, 객체 간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관계. 요런 부품들이 모여서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해서 자, 이런 부품과 이 객체의 집합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관계.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런 사용의 관계. 그 다음에 상속관계.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의 내용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용한다. 라는 이런 상속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인 캡슐화, 상속,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캡슐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캡슐화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감싼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 마찬가지로 객체는 자, 필드와 메소드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와 메소드를 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외부에 이제 감추는 효과가 이제 나는 거죠. 자, 외부 객체는 자, 객체의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하며, 왜냐면 이런 필드나 메소드가 객체에 들어 있긴 있지만 그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제 구조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떤 필드가 있고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지가 못한다는 거죠. 자, 객체가 노출해서 제공하는 필드와 메소드만이 이용할 수 있다. 자, 외부에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즉 데이터와 동작, 메소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객체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필드와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캡슐러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제 막아버리니까 결국 외부 객체는 객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는 외부 객체가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뭐 전체 필드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필드와 그리고 몇 가지 메소드를 이제 바깥 객체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게 여러분이 자, 우리가 그
캡슐화된 객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자, 데이터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두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그 데이터, 모든 메소드를 다 외부에서 볼수 있도록 하지 않고요. 자, 두개 중에서 한 개의 데이터만 자,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두 개의 메소드 중에서 한 개의 메소드만 노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숨겨둔다는 거죠. 자, 외부 객체가 볼 수가 없도록. 자, 그러면 이 외부 객체는 노출된 데이터, 즉 필드죠. 자, 노출된 메소드만 이제 그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뭐 여러분이 그뭐 정수 데이터, 뭐 실수 데이터, 뭐 문자열 데이터,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외부 객체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변경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뭐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출 메소드를 외부 객체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자, 그 결과 값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숨긴 데이터, 숨긴 필드, 자, 숨긴 메소드는요, 외부 객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객체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필드 부분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자, 캡슐화해서, 자,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캡슐화입니다. 자, 필드와 자, 메소드를 자, 캡슐화하여 보호하는 이유가 이제 뭘까요? 자, 그것은 외부의 객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이 객체 자체가 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카라고 하는 이제 객체가 있다고 봐요. 카라는 객체가 있는데 자, 카의 그 데이터, 즉 카의 필드로 자, 스피드라고 하는 자,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는 카라고 하는 객체고요. 자, 그렇다면 외부 객체에서 만약에 이 스피드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즉 노출 데이터로 스피드를 줬다 그러면, 자, 이 스피드에 접근을 해서 이 스피드의 값을 엄수 값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는 엄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부 객체에서 여기 스피드에 접근을 해서 자, 엄수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결국 전체 카 객체의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올바른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잘못된 값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 결점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무결성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와 같이 그이 스피드가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외부 객체에 의해서 엉뚱한 값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엉뚱한 값이 들어가면은 객체에 손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피드는 이제 숨긴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해서 보호하는 이유는 자 외부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자 엉뚱한 데이터 그리고 엉뚱한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이 객체의 어떤 그 올바른 사용을 이제 해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캡슐화를 이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바 언어는 자이 캡슐화된 멤버를 노출시킬 것인지 또는 숨길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하냐면요. 바로 접근 제한자라는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그 필드나 해당 메소드가 노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숨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한자를 통해서 자바는 캡슐화를 해서 그 여기에 이제 필드나 메소드를 이제 보호를 이제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두 번째 특징인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그 상속이라고 함은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자바에서도 비슷한 그 해석이 되는데요. 자, 자바는요. 자, 상위 객체. 자, 상위 객체가 이제 부모 객체입니다. 자, 상위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를 자, 하위 객체. 자, 자식 객체입니다. 자, 하위 객체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자,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가 이제 상속이지만 자바에서는 상위 객체가 이제 하위 객체에게 자,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하위 객체는 자, 상위 객체를 확장해서 자,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상위 객체, 즉 부모 객체죠. 자, 부모 객체가 만약에 필드 1과 메소드 1을 갖고 있다면 자, 이 상위 객체를 자, 하위 객체가 이제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자, 상위 객체의 필드 1과 메소드 1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객체는 따로 필드 1과 메소드 1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 상위 객체를 상속을 함으로 해서 이거를 물려받기 때문에 필드 1과 메소드 1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 이 하위 객체만 가지고 있는 필드 2와 메소드 2를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확장한다는 이야기는 자, 요까지는 그대로 물려받는 건데 자, 요 뒤에는 확장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확장해서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상속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위 객체를 만들 때는 필드 1과 메소드 1을 똑같이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요것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필드 1과 메소드 1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 위 객체에서 물려받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상속 대상이 나오는데요. 자, 상위 객체, 즉 부모 객체에서 어떤 부분이 하위 객체로 상속이 될까요? 자, 그거는 바로 자, 필드와 자, 메소드가 자,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필드와 메소드가 그대로 자식 쪽으로 자, 상속이 되어서 이제 자식 객체가 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상속의 효과인데요. 자, 상위 객체를 재사용해서 자, 하위 객체를 빨리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자, 하위 객체를 만들 때, 자, 필드 1과 메소드 1을 다시 만들어서, 자,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자, 상위 객체에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뭡니까? 이 필드 1과 메소드를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빠르게 바로 하위 객체를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된 코드의 중복을 줄여준다. 뭐 똑같은 개념인데요. 어차피 상위 객체가 필드 1 메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하위 객체에서 필드 1과 메소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중복되는 건데. 그래서 중복을 줄여준다라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제공해준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상위 객체가 하나가 있고요. 자, 이 상위 객체를 상속을 해서 자, 하위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위 객체 하나에 하위 객체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위 객체에 이제 메소드 1이 있어요. 자, 이 메소드 1이 그대로 여러분이 상속이 되어서 여기서도 사용하고 여기서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하고 있는데, 메소드 1이,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수정을 어디서 하냐면, 이 상위 객체에서만 한번 수정해요. 그래서 딱한번 수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메소드 1은 하위
하위 객체에서 이렇게 상속이 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위 객체에서 매수도 1회에 수정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자, 매수도 1이 있고 여기에 매수도 1이 있고 여기도 매수도 1이 있었다면 만약에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면 이들 객체의 매수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매수도 1이 이렇게 직접 하위 객체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 상위 객체에서 만들어진 이 매수도 1을 자, 상속을 했다면 자, 여기에서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수정을 한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죠. 왜냐면 여기서만 수정하면 되니까요. 자, 객체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다형성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형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세 번째 특징인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자,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형성은요, 같은 타입이지만 자,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부모 타입에 자, 여러 가지 자식 객체가 대입이 된다든지 또는 인터페이스 타입에 자, 여러 가지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되는 이런 성질을 이제 다형성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자,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는 다형성이 뭐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이야기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 코드로 여러분이 다형성을 구현해서 우리가 실행 결과를 보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자, 다형성은 자, 같은 타입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객체들을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의 자식 객체가 대입이 된다든지, 인터페이스 타입의 여러 가지 구형 객체가 대입되는 성질, 이게 이제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다형성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서 이제 얻는 효과가 뭐냐면, 자, 객체를 부품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객체를 부품화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객체가 문제가 있어서, 자, 다른 객체로 이렇게 바꾸어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바꾸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자, 특정 객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곧 즉시 다른 객체를 가져와서 자, 바꾸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만큼 유지보수가 용이하겠죠? 자, 객체를 부품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형성은 객체를 부품화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품화 시키는지 한번 보죠. 자, 다형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타입이지만, 자, 실행 결과가 다양한 여러 가지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이라 그랬죠? 자, 만약에 자동차를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 자, 타이어 타입이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자, 여기를 설계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 설계할 때는 타이어 타입을 가지고 설계를 이제 했습니다. 자, 설계를 다 하고 나서, 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는, 타이어 타입 자리에, 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그 자식 객체, 자, 상속 같으면은 여러분 자식 객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구형 같으면은 이제 구형 객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 타입의 그 하위 객체, 즉, 자식 객체가 뭐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 타이어 타입 자리에 이렇게 대입이 되어서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현된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구현된 객체도 타이어 타입 대신에 자, 이 한국 타이어나 또는 금호 타이어 객체가 이렇게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객체는 하여튼 타이어 타입의 자식 객체나 타이어 타입의 구형 객체가 오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동차가 사용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종류의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장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다양성은 자, 객체를 부품화시킨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타이어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타이어를 부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타이어 타입으로 처음에 이제 타이어 타입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타이어 타입으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지만 즉, 요 자리에 실제 사용할 때는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사용을 하지만 자, 실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객체가 자, 장착이 됐냐에 따라서 즉, 여기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자, 실행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면 뭐 한국 타이어의 성능에 맞게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금호 타이어가 들어갔다면 이제 금호 타이어의 성능에 맞게끔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타입은 다 동일하지만 설계할 때 타이어 타입으로 다 똑같이 설계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 하위 객체 또는 구형 객체가 사용됨으로 해서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다형성입니다.